몇 종류나 돼요? 한 30종 정도 돼요. 여기 안에 있는 것만. 아, 요 작은 데에서 30종이나 돼요. 와, 그 뭐 있어요? 지금 개커도 개커도마뱀이고요. 킹피그라고 있어요. 그 그러니까 풀 먹는 초식 동물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탈란투라는 거인데요. 햄스터라고 있어요. 종의 수보다 더 놀라운 건 이 많은 동물들의 정보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지만 무서워요. 그런데 앞으로는 생태계에서 곤충이 없으면 존재가 없으니까 참 친하게 한번 지내보세요. 그렇죠. 뭐 세상에 벌이 없으면 인류가 멸망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벌이 요즘에 이상한 전염병이 와서 많이 죽어가갖고 자연계에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구를 살리시는 분이네요. 어, 그렇죠. 내가 큰일을 하는 건데 사명감을 가지고 합니다. 이거. 멋지십니다. 와. 뭐 도와드릴 일이 있어요? 저는 먹이를 한번 볼게요. 예. 얘네들은요. 초식 동물이라 풀을 줘요. 풀하고. 자, 기니. 얘기야. 여기다 먹어. 기니피그의 외형은 햄스터와 닮았지만 먹이는 햄스터와는 달리 주로 건초를 먹는다고 합니다. 골든 햄스터라고 그래요? 골든 햄스터. 네. 애기들이죠, 이제. 애기들. 2개월 된 거. 귀여운 외형의 햄스터들은 방문객들에게 인기 만점이라네요. 자, 이제 어디로 가면 되나요? 이쪽으로 한번 가볼 거예요. 어디요? 오른쪽에 보시면 뭐가 있나 잘 보세요. 통 안에 곤충이 있었는데요. 귀뚜라미 아니에요, 얘네들? 한번 이걸 잡아봐요, 귀뚜라미인가. 이걸 왜 잡아요? 뭐 잡아봐야죠, 귀뚜라미인데. 이 귀뚜라미는요, 파충류 먹이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이를 줄 거예요, 이걸로. 어떻게 줄 거예요? 선생님이 주셔야죠. 그럼 뭐 이창훈 씨가 알아서 주셔야 되지, 뭐. 네. 하나씩 잡아서. 잡아요? 네, 여기다 넣어가지고 가서. 자, 잡아보세요. 저한테 튀어오를까봐 조마조마 하더라고요. 왜 이러세요? 용기를 내서 시도해봤지만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 마리 잡을 뻔했는데. 잡을 수 있었는데. 아하! 한 마리. 됐죠? 가요. 한 마리 더 잡아요. 네, 하나 더요? 어우, 얘들 이게 뭐야, 얘는? 스펀지 위에 귀뚜라미들이 몰려있더라고요. 야, 좀 나와, 두 마리. 지금 이창훈 씨가 들은 것이요. 예. 거기 알을 잔뜩 나눈 거예요. 깜짝이야. 얘들이요. 알을 잔뜩 나눈 거예요, 여기에. 이 안에다가요? 이게 오아시스라고 해서. 이게 오아시스. 알을 나누면. 예. 나중에 옮길 때는 이렇게 들고 따로 쓰면 좋았을 텐데 이거 하나씩 잡을래요. 예. 그건 잡아야죠. 예. 잡아야죠. 같이 있잖아요. 손으로 탁 잡아요. 그렇게 시작된 귀뚜라미 포획 작전. 어찌나 안 들어가든지 여러 번 도전 끝에 결국 성공은 했습니다. 재주가 됐다. 다섯 마리다. 아, 아버지 놀리지 마세요. 저 진짜 무서워요, 진짜. 이번엔 샌드피시 해줄 거예요. 모래속에서 헤엄치는 모습이 물고기 같다고 해서 샌드피시라는 이름이 지어 있고요. 귀뚜라미는 샌드피시가 좋아하는 먹이랍니다. 네, 그렇게 주면요. 아무도 안 볼 때 그때 먹어요. 겁이 많아서 모래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봤어. 30종이 넘는 동물들에게 맞춰 먹이를 준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